우리나라 여자 축구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던 박은선이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여자 실업축구 서울시청의 유영실 감독 WK리그 2024 개막 미디어 데이에서 팀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박은선이 은퇴했다고 전했습니다. 1986년생으로 37세인 박은선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3년 16세 9개월의 나이로 미국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은선은 지난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도 호출됐지만 무릎 부상으로 48경기 20골의 기록으로 국가대표팀 유니폼도 벗었습니다.